지금 지난 시험부터 하는 것은 이제 설비에 사용되는 기자재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온수 분배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보일러라는 건데, 보일러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기계죠. 뭐 이런 것도 이제 내부가 뭐 어떻게 생겼고 또뭐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금 말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관 보일러 혹은 연관 보일러라는 이제 그것을 많이 쓰는데 관할 때는 무슨 관이죠? 수관 하면은 관 안에 물이 들어가고 관 바깥이 화염이고 그다음에 연관이라 그러면 관 안이 연기 즉 화염이고 관 바깥이 물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건 노통하는 거는 이제 통이라는 뜻이요. 통 캔이죠. 캔 모양인데 그게 이제 로다 이거죠. 그래서 요 모양에서 보면은 이제 버너가 있는데 버너에서 일단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뭐 가스 버너든 오일 버너든 좋습니다. 붙여서 그 연소 가스가 여기 안에 보면은 큰 통이 있고 큰 캔이 있고 캔 안에 또 파이프가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프는 이쪽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 연소 후 가스가 뜨거운 거죠. 그 파이프를 통해서 이쪽으로 해서 굴뚝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 관과 관 사이에는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이제 증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수증기가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이 이제 주로 그이 가습용 증기를 만들 때 요런 보일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아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요 밑에 건물에 HIT에 견학을 할 텐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1톤짜리인가? 2톤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일러가 이런 형식으로서 소위 그각 방에 보내는 증기를 공급하는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수관 보일러라는 건데 이것은 관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 바깥이 화염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버너가 있는데 버너 에서 연소 가스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화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제 나가게 돼 있는데 나가면서 이제 소위 화염의 그 길목에 수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관들이 따뜻해지겠죠.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이 화염은 이 전체를 말하자면 가열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이 케이싱의 벽을 따라서도 관을 배열해 놓습니다. 또 물론 내부에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관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다음에 뭐 굵기를 얼마나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말하자면 공업적으로 노하우에 속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에 드럼이 있어요. 드럼. 그러니까 이게 하부 드럼이 있고 상부 드럼이 있는데 이 드럼과 드럼 사이를 이렇게 물이 순환되면서 가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환된다 하는 것은 모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많이 가열된 것은, 좀 더 뜨겁게 된 것은 관에서는 위로 올라가고 좀 덜 뜨겁게 된 관에서는 밑으로 내려오면서 가열이 됩니다. 소위 내추럴 스큐레이션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수증기는 이쪽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본 모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발전소의 대형 보일러도 수환 보일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의 이제 재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이게 온도가 560도, 570도 되고 압력이 250 기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 안에 소위 전기가 차게 되는데 그 전기 압력이 250 기압 같으면은 거의 이제 터지면은 아주 큰 폭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을 어떻게 제조하느냐, 그 다음에 그런 관을 여기 이렇게 보일러 안에 설치하려고 그러면 용접도 해야 되겠죠. 뭐 어떻게 용접하느냐, 이런 기술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계단 타고 올라가서 전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이제 대형 보일러들은 이 높이가 10층입니다. 보통 대형 발전소에서는 발전소 견학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이 저 보일러의 저 끝까지는 뭐 5층, 5층, 6층, 7층 이런 식으로 이제 5층, 6층, 7층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견학을 합니다. 또 이제 보일러에서는 그 급기라고 하면은 이게 연소를 시키기 위해서 공기가 들어오죠. 이제 그런 공기가 이왕 조금 더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면 좋겠죠. 찬 공기가 들어오면 그 공기가 온도가 어떤 일정 수준 올라가려 그러면 에너지가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난번에 내가 한번 보여준 히트 파이프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써먹을 대로 다 써먹고 이제 대기 중으로 날려 보내는 배기 가스가 있겠죠. 그래도 배기 가스는 말이 배기 가스니까 온도가 70 내지 80도씩으로 높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말하자면 더 거기서 열을 열교환 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효과가 아주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냥 버리는 건데 그래도 7, 80도가 돼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히트 파이프 전에 굵은 거 보여줬죠. 그쪽을 여기 이제 심어 놔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소형 공기는 뭐 겨울 같으면 마이너스 10도 뭐 여름이라도 뭐 플러스 30도겠죠. 그래도 이 배기가스보다는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트파이프를 이용해서 이제 나가는 버려지는 배기가스에서 또 일부 열을 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위 보일러의 효율을 높인다. 그 다음에 이제 관류 보일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관류라고 써놓은 것은 뭐 일관된 공정 이런 데서 관리인데
once through 보일러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찬물인데 나올 때는 전기로 돼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관을 한번 통과하면서 관 내에 물이 데워졌다가 증발했다가 다시 계속 과열돼 가지고 원하는 온도가 되도록. 그러니까 소위 일관된 작업 이런 뜻으로 이제 밑에서 한번 들어가면 계속 과열돼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필요한 전기로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전의 것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 물은 물대로 순환 되면서 이 수많은 관에서 이렇게 계속 가열돼 가지고 증발된 것들 여기 모여서 증기 밸브로 나가는데요.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여기서 관이 하나만 있는 꼴이 되죠. 관 하나가 여기서 있어 가지고 쭉 해서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런 관류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소형 보일러에 많이 쓰는데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이제 이게 조금 헷갈리게 해서 어떤 그 영업을 위해서 어떤 기업에서는 스크럼 보일러라는 말도 있는 것 같이 써요. 이 뭐 스크럼 보일러라는 뜻은 원래 이 기술적 구분에는 없고 자기들이 만든 뭐 그런 뭐 이름입니다. 스크럼 한다는 것은 어깨동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류 보일러들, 소형 관류 보일러들을 이렇게 여러 개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10톤 보일러가 필요하다면은 10톤짜리 대형 보일러 하나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2톤짜리 소형 보일러 5개를 어깨동무식으로 놓아둬도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스크럼 보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크럼이라는 것은 이제 소위 학술적인 용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이런 보일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팔리는데 이것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법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일러는 아까 뭐 발전용 보일러는 터지면 아주 뭐 굉장히 큰 폭탄 수준으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해요. 그래서 소위 고압 보일러를 취급하는 것은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소위 뭐 열 관리사 또 뭐 이런 또 뭐 이제 열 관리 뭐 또 이 뭐 기술사도 이제 몇 개 있고 이제 그런 소위 허가 받은 사람들이 그 보일러를 이제 조작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엔간한 이제 건물에서 소위 그런 사람을 채용하려면은 경비가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아예 보일러를 설치할 때부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보일러를 다수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이 건물을 유지시키는 데는 10톤 보일러가 필요한데 10톤 보일러 한 대 하려니까 그 운용하는데 기사를 채용해야 된단 말이야. 소위 허가증 있는 기사를. 그러려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대신 허가가 필요 없는 예를 들어서 2톤짜리 관류 보일러 5대를 놓으면은 10톤 역할을 하면서 관리자로서 그런 관리자는 법적으로 불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런 스크럼 보일러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것을 다수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위 이런
소형 관류 보일러들은 상당히 자동화 수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일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냥 뭐 세탁기나 냉장고 뭐 이렇게 사용하는 정도의 기술이라고 하기보다도 하여튼 그런 정도의 지식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열교환기인데 열교환기 종류는 워낙 많아요. 하여튼 열교환이라는 것이 하여튼 고온과 저온이 서로 접촉하면 항상 열교환이 일어나는 건데 이제 어떤 고온이냐 어떤 저온이냐 그에 따라서 이제 열교환기 종류가 무척 많죠. 뭐 지난 시간에 내가 여러분한테 보여준 것은 뭐 냉매 열교환기 혹은 뭐 이게 물공기 열교환기 뭐 이런 걸 다 보여줬죠. 그런데 소위 이제 목욕물을 데우겠다 혹은 바닥에 이제 온수매트에 이제 온수를 만들겠다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팀을 이용해서 이제 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소위 큰 물통에 이 물통이라는 것은 하여튼 물통에서 뜨거워진 것이 나가면서 또 물은 계속 공급이 돼야 되겠죠. 하여튼 급수관과 이 급수관이 있고 급탄관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입구고 이것이 출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물론 뭐 가장 쉬운 방법이야 밑에서 가마솥같이 불을 떼면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이게 대형이 되면 쉽진 않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스팀 이제 소위 스팀을 만드는 보일러에서 여기에 스팀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팀이 뭐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도록 이제 스팀 배관을 해가지고 그 스팀관이 이 큰 물통을 통과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스팀은 이 안에서 열을 주고 응축이 되면은 이 드레인관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해서 이제 보일러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요런 것이 소위 열교환기로 이용됩니다. 이제 또 산업용으로 열교환기가 많이 쓰여지는 것은 쉘 앤 튜브. 쉘은 껍데기죠. 껍데기. 소위 이런 소위 뭐 캔같이 생긴 캔 모양의 껍데기를 쉘이라고 그러죠. 쉘 앤 튜브. 내부에는 튜브가 무척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쉘 앤 튜브 열교환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이 이것도 노통 비슷하게 가열되어질 물은 이 요 내부에 들어가 있는 튜브 미안 거꾸로다 여기 보면은 관측 출구 중온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스팀이 여기 들어오는데 스팀은 여기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까지 갔다가 가는데 지그재그로 움직여요. 이게 스팀이 들어오면은 이게 들어와서 이 판이 있어요. 플레이트가 있어서 이렇게 와서 이 플레이트가 전체 다 막진 않고 아래쪽은 좀 터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막바로 못 가고 밑으로 와서 이 아래쪽 터진 사이로 또 올라와요. 올라오면 이런 판이 또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위로도 통과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 소위 스팀은 이런 식으로 통과해서 이제 통과하면은 스팀이 계속 통과하면 결국은 물이 되겠죠. 물이 된 것은 이제 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도로 나가는데. 그럼 우리가 원하는 소위 이제 목욕탕 물은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목욕탕 물은 이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관 내부로 통과합니다. 관 내부로 통과해서 뜨거워지면은 이 관 요 내부에는 요 이만한 길이의 관들이 수백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관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 안으로는 소위 급탕 혹은 이제 난방수가 여기 이제 관 안으로 들어가고 스팀은 들어와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관에다가 열을 공급합니다. 보통 이런 형식이 공업용 공정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이제 이런 공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원유 같은 거 원유를 이렇게 증류할 때는 원유를 데워야 됩니다. 데워 가지고 뜨거운 원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먼저 증발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원유를 가열하는 것도 이런 방식으로 가열합니다. 원유는 보통 뭐 250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열하는데 스팀의 압력을 조절하면은 이제 그런 온도가 얻어질 수 있죠. 이렇게 됐고 이제 그런 열로양기 종류도 조금 이야기했고 이제부터는 송풍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송풍기는 가장 흔한 것이 여러분이 이제 하여튼 뭐 어떤 건물 같은데 뒤에 보면은 배기 송풍기 뭐 이런 걸 또 많이 볼 텐데 뭐 그림으로 봐서 이런 형식으로 생긴 것들 있죠. 이 그림 상당히 가시도가 높은 건데 공기는 이제 이게 요 임펠러라는 것이 이런 것이요. 이런 것이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 임펠러의 회전에 의해서 원심력을 받은 공기는 바깥으로 밀려나가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케이싱이 있어요. 케이싱으로 밀려나가고 그러면은 요 공간, 요 내부 공간에서는 공기가 빠져나갔으니까 여기서는 압력이 떨어지겠죠. 그것은 앞에서 이렇게 공기가 흡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 되면은 공기의 방향이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축방향인데 축방향으로 들어와가지고 축의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방향 변환이 돼가지고 나가죠. 90도 변환돼서. 그래서 이제 그때 내부에서 회전하는 것이 임펠러라고 그러는데 임펠러의 종류에 따라서 송풍기도 여러 가지 분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소위 원심력을 활용해서 공기에 소위 가압시키는 그런 방법을 원심 송풍기라고 하죠. 그래서 원심 송풍기, 센트리퓨갈 팬이라고 하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흔히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다익형. 이것만 해도 여기에 그림에서 봤을 때 요 날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쯤 되면은 전체로 따지면 70, 80개 되겠죠. 날개가 요 하나를 날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위 베인이 70, 80개 있으니까 많죠. 그래서 다익. 다자는 마늘 다자고 익이라는 것은 날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익형 원심 송풍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건물용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익형 원심 송풍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시로코 팬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로코. 시로코라는 말은 그냥 이건 학술적인 용어는 아닌데 이 다익형 송풍기를 제일 처음 만들어서 시장에 판 회사 이름이 시로코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냥 시로코 팬이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다익형 원심 송풍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이제 내가 보여주는 것은 시로코 팬, 소위 다익형 원심 송풍기 중에서 제일 싸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이제 들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요 안에 뭐 이렇게 휠이 보이죠. 휠이 있고 또 이쪽으로 봐서도 휠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합니다. 요 뒤에 모터가 달려 있고 그러면 공기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죠. 소위 이제 공기의 방향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90도 꺾여진다는 뜻이에요. 뭐 그래서 이제 겉보기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겉보기에는 이런 박스식으로 돼서 이제 이 안에 그 소위 익형이 임펠러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하여튼 공기는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해서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편협입형 하는 것은 흡입이 이쪽 방향으로만 되는 거. 양흡입형은 흡입이 이쪽과 이쪽 양쪽에서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치 장소의 그 이 필름에 따라서 이제 선정하게 되어 있죠. 대형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모터가 아예 바깥에서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견학할 공조기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송풍기는 이런 다익형 원심 송풍기입니다. 그게 제일 싸요. 일단 근데 이제 그 이거 보면은 원심 송풍기인데 익형이라고 써놨어요. 이 다익형 하면 이런 휠에 이것도 이제 임펠러인데 임펠러 모양이 아까 본 거하고는 조금 이 모양하고는 다르죠. 여기는 다익형이 돼서 요런 그 철판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날개가 70, 80개 달려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날개가 하나, 둘, 셋, 뭐 하여튼 뭐 대여섯 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좀 더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임펠러를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 겉으로 봐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뭐 몇 개 안 되죠. 열 개 내외예요. 그런데 이것의 단면을 요것이 이제 그냥 똑같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철판이겠죠. 철판인데 두께가 똑같지 않아요. 아까 그 저 다익형 송풍기는 정말 철판을 이렇게 둥글게 가공해서 이제 수십 개를 넣어놨는데 이런 경우는 소위 내가 철판이라 그래서 그런데. 두꺼운 철판이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가공된 철판으로 해서
여기서 단면으로 이렇게 요런 식으로 확 잘라낸다면요. 잘라낸다면 요 하나 날개의 단면이 보이겠죠. 그 단면이 여기 보면은 비행기 날개를 옆에서 이렇게 절단한 것 같죠. 오케이? 요 단면 알겠어요? 요 위가 좀 봉툭하죠. 이제 요런 단면을 가진 소수의 베인들로 이루어진 임펠라입니다. 그럼 이런 임펠라를 사용하면은 아까 다익형 원심 송풍기보다는 좀 더 높은 압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압 좀 더 이제 높은 압력을 요구하는 팬 같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익형을 사용합니다. 이런 것이 익형 원심 송풍기라 해서 에어포일 팬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건물에 있을 때는 아주 이제 그 대용량의 그 말하자면 일반 건물이 아니고 이제 특수 건물이든지 아니면은 뭐 지하철에서 이런 큰 공사장에서 이런 에어포일 팬을 쓰고 특히 이제 저기 그 남산 터널 같은 데 보면은 이게 공기가 터널 내를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차 타고 가는 사람이 질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공기를 그런데 터널에 신선한 공기를 보내주고 할 때는 압력이 좀 높아야 돼요. 그럴 때는 이런 에어포일 팬을 씁니다. 그래서 그 팬, 그, 이 날개를 이렇게 추르게 실은 거 보면, 이렇게 초대형 팬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보면 크죠. 네. 그 다음에 충류형 송풍기 하면 여러분 잘 알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에서 하여튼 축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압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뭐 가장 쉽게는 여러분이 컴퓨터 데스크 컴퓨터에 보면 대충 이런 것들이 소위 파워용으로 다 달려 있죠. 이런 것이 이제 충류형 송풍기입니다. 뭐 충류형 송풍기에는 날개가 꼭 이렇게 여기서 본 바 같이 뭐 데스크에 있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요건 두 개 달렸죠. 그죠? 요거 두 개 달려도 요렇게 여름에 더울 때 자기 혼자만 시원하게 할 때 요렇게 하죠. 여기 두 개밖에 안 달렸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상당히 고속으로 돌아가지만 날개를 이렇게 다치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놔서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 그냥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말하자면 충류 송풍기 일종이죠. 하여튼 이런 이게 케이스, 말하자면 둥근, 제 케이스에 요 뒤에 보이는 것은 모터겠죠. 모터가 있고 모터의 축에 이런 것이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그냥 요것이 그림에서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뭐 철판을 뭐 단순하게 뭐 철판을 뭐 비틀어 놓은 거 같지만은 요것도 요 옆에서 보면은 요 단면을 보세요. 이 단면이 익형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요걸 익형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익형을 이렇게 설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위 이렇게 익형 설계를 어떻게 잘 하는가 하는 것이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비오 스톡시케이션 푸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게. 요 익형 설계하는 설계를 익형을 어떻게 만들어서 회전시킬 때 요 전후에 압력차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이걸 만들어 가지고 실험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유체역학 공부 잘한 사람한테 내가 요 두께를 얼마로 하면은 앞뒤로 이걸 만약 만들었을 때 압력이 얼마나 더 증가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론적으로 소위 유체역학 나비오 스톡시케이션을 풀어가지고 아 그런 단면이라면은 앞뒤로 얼마 생긴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예측하기 위해서 유체역학도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둥근 이 내부 쪽은 지금 날개가 아니죠. 그럼 날개 길이를 이 끝에서부터 어디만쯤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그런 것까지도 다 디자인 처음 할 때는 참 어려웠겠죠. 그러면서도 이것이 강도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런 팬에는 보면은 이게 회전할 때는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수학적으로 볼 때는 다 이렇게 진동이 없이 돼 있을 텐데 실제로 이것을 이제 금속으로 만들어 보면은 금속이 뭐 1g이라도 편중될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추들이 달려 있어요. 추가 달려 있죠. 그렇죠? 이런 추라고 하기 못한데 하여튼 이렇게 무게가 좀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돌기가 있죠. 그런 돌기가 보면은 어떤 데는 구멍이 좀 뚫려 있고 어떤 데는 안 뚫려 있죠. 이것은 이제 회전 평형을 잡으면서 이렇게 무거운 데는 좀 이렇게 많이 뚫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이렇게 회전 평형을 다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 뭐 1800 회전 혹은 3200 회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간만 편심이 있어도 이게 베어링이 남아나질 못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축류형 팬에서는 뭐 우리 집에서 보는 선풍기 비슷하죠. 모터가 뒤에 달려 있고 이게 소위 임펠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대형이면은 대형 예를 들어서 이것의 높이가 뭐 사람 키보다 크다 이런 대형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터널 달리면은 이런 터널 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죠. 뭐 여러분들이 올라가 볼 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것의 그 높이는 우리 보통 사람 높이만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는 날개를 그렇게 큰 구조물을 이렇게 하나의 날개로 만들기 어려워요. 요거는 그냥 찍어낸 거예요. 이거는 프레스 형식으로 이제 알루미늄 주물을 여기 부어가지고 이제 찍어낸 건데 이것이 대형이 되면은 찍어낼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요런 형식으로 날개를 낱개를 만들어요. 낱개를 만들어서 여기 나사가 있죠.
이 나사를 이용해서 여기서 보는 바 같이 이런 허브의 이 나사를 여기 나사로 해서 이 허브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각 날개에 조정을 하겠죠. 각도. 그렇죠. 각도 조정, 그 다음에 이 무게 조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대형 그 날개를 제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하여튼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렇게 조정을 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립물이 되었을 때 균형이 잘 맞고 진동이 없도록 그 다음에 효율이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그 제조 기술도 상당히 고급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팬이 그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은 뭐 심지어 저 불고기 파는 데 보면은 이 숯불 달구거나 뭐 하여튼 할 때 이런 그 송풍기를 이용하죠.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이런 것들은 보면 이렇게 몇 개 층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요거는 보면은 요건 싱글 스테이지로 되어 있는데 요거 비해서 멀티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소위 날개가 아까 봤던 그 원심 이런 것도 원심이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원심인데 임펠러가 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면 구멍이 많이 뚫려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균형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수십 분 돌리면서 어떤 쪽의 무게 때문에 진동이 생기냐 하는 것을 계속 체크해서 이만치 구멍 많이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이 돼서 이제 끝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여튼, 요것은 이제 상당히 고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임펠러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이것은 가공하기도 힘들겠죠. 이거.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전산 유치 역학, 소위 나비어 스토크스케이션을 푸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이제 그런 그 컴퓨테이션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를 해요. 그런 것. CFD라고 합니다. CFD 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희한한 모양의 임펠러도 이제 구상하는 거죠. 하여튼 이게 설계로 구상해 놓으면은 또 이걸 어떻게 제작하느냐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이제 제작하는 사람들이 눈으로 해서 보는 거고 요즘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가공 기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상당히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요 싱글 스테이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을 뭐 꼭 이런 모양이 아니더라도 이런 모양을 이제 이것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제 나가는데 들어온 것보다는 이거 나가는 것이 압력이 높겠죠. 그 나가는 것을 또 모아가지고 나가는 것을 나가는 소위 이제 토출구를 모아서 다시 뒤쪽으로 하나 더 연결하면 연결해서 이쪽으로 또 집어넣으면 한 개 있는 것보다 두 배의 압력 상승이 있겠죠. 또 그걸 또 모아가지고 또 한 번 더 하면은 세 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단위요, 스테이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걸 보면은 한 겹, 두 겹, 세 겹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가 있는 그 임펠러가 이렇게 세 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요 한 개 있는 것보다는 세 배의 압력 상승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멀티 스테이지 다단 송풍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수 정화조, 오수 정화조 같은 데서는 거기에 공기를 불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이제 소위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이제 여러 가지 악취도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데는 보통 송풍기로 가지고는 공기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는 이런 멀티 스테이지 고압 송풍기를 이용해서 바람 불어 넣습니다. 그래서 뭐 버너형 송풍기, 뭐 하이프레셔 송풍기, 뭐 하여튼 이런 것도 이제 일단이라도 아까 보여준 바 같이 이런 종류의 아주 유체각적으로 하여튼 디자인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상당히 구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송풍기들인데 하여튼 겉으로 이 그 모양만 봐서는 모르겠죠. 이 다 이제 분해해서 어떤 임펠러가 들어가 있느냐, 이제 그것이 관건이죠. 하여튼 그다음에 이런 관류형 송풍기였습니다. 이 관류형 송풍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관류형 송풍기. 이거는 이 중앙에 있는 이 사각형으로는 공기가 빨려 들어가요. 이 사각형으로는 들어가고 공기가 나올 때는 여기로 나오죠. 양사방으로, 그죠? 근데 나올 때 이게 나오는 입구가 이렇게 슬릿형이잖아. 그러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모양의 일부가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팬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예요. 모터가 요거예요. 그러면은 공기는 어디서 들어왔냐? 요 위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이쪽으로 들어간 공기가 이쪽으로 나온다는 게. 중앙으로 들어간 공기가 양 들어가서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들어가서 내부에 냉매관, 냉매증발기에서 차워져서 이쪽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게 관류형 송풍기라 해서 단면으로 보면 이쪽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설비에서 많이 써 있는데 그 페인 코일 유닛. 여름에 겨울에 뭐 시원한 바람 나오든지 뭐 겨울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게 이게 뭐 건물 같으면 이게 벽면 밑에 설치되어 있죠. 페인 코일 유닛, 그죠? 그 페인 코일 유닛가 출구가 보면 이렇게 길쭉하죠. 사각형으로 긴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죠. 대부분 이런 송풍기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류형 해서 크로스 플로우 팬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뭐 하여튼 천정 팬, 천정에 뭐 하여튼 욕실 천정 같은데 혹은 욕실 벽 같은데 이런 팬이 다 붙어 있죠. 루프 팬, 이건 이제 용도에 따라서 천정 팬, 이건 뭐 지붕 팬 이런 식으로죠. 뭐 벽부형 팬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 화장실 같은 데 많이 돼 있죠. 터널 롱 제트 팬. 또
또 이제 뭐 포터블 팬이라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소위 뭐 하수, 소위 지하 작업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큰 그 튜브를 이용해서 지하에 인부들한테 바깥에서 공기를 집어 넣어주죠. 또 뭐 이렇게 진공 청소기도 보면은 이것이 원심형 팬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요 임펠러가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가압을 시킨 후에 저희 먼지백 필터백을 통과해서 공기가 나오도록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긴 덕트라는 것은 이게 공기를 뭐 이송시키는 뭐 큰 사각으로 된 함수 공간이잖아. 이제 하여튼 뭐 둥근 것도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 앞에도 덕트고 뒤에도 덕트인데 덕트와 덕트 사이에 공기가 잘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딱 끊어 가지고 이런 팬을 하나 설치합니다. 그럼 이 팬은 이런 식으로 이 가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날개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이제 사류 diagonal flow duct inline fan이라고 보통 해요. 이렇게 인라인 라인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압을 시켜줍니다. 아까 이거 또 링 블로어라고 보통 또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소위 오수 정화조에 들어가는 이 이제 고압 송풍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2단, 3단으로 되어 있어요. 멀티 스테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송풍기 종류를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예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원심, 사류, 축류, 그 다음에 횡형. 아까 요 시스템 에어컨에 사용되는 그런 것은 횡형 송풍기에 속하는 거예요. 축류, 사류, 원심. 원심에도 다익은 아까 이야기했고, 익형 이야기했죠. 그 이외에도 뭐 리미트, 터보 송풍기 이렇게 식으로 그 임펠러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런 송풍기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건 이제 선택하는 표인데 풍량이 있고 정압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송풍기를 왜 쓰느냐? 기본적으로는 공기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죠. 움직이려면은 저항을 이겨야 되죠. 저항이 얼마냐? 그걸 계산하면은 그 저항보다는 큰 압력을 낼 수, 정압을 낼 수 있는 송풍기를 구해야 되겠죠. 그럼 그때 이 정압이라는 게 계산되는 거예요. 저항을 우리가 유로의 저항을 계산한다는 것이 소위 이, 그 유로 정압, 유로의 저항 합보다는 팬이 낼 수 있는 정압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압이 결정이 되는데 이 정압의 압력에 따라서 그 다음에 풍량에 따라서 그래서 정압과 풍량이 맞는다면 이런 범위 내에 있다면 이런 송풍기를 선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보면은 효율도 나와 있는데 효율이 제일 낮은 것은 이렇게 프로펠러형 축류 팬 이것은 10 내지 50% 아까 내가 장난감으로 보여준 그 축류팬, 선풍기. 그런 선풍기는 효율이 한 10%쯤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높은 것은 보면은 효율이 높은 것은 85%까지 있네. 익형 송풍기. 아까 익형 송풍기라는 것은 효율이 상당히 높고
그 대신 설계하기 힘들고 제작하기 힘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봐서 어떤 송풍기를 선정하는가 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음도 나와 있습니다. 소음도 45dB 크고 30dB, 횡령 송풍기가 소음이 가장 적죠. 주로 그래서 이런 데서 여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횡령 송풍기인데 저 시끄러우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소음도 작고 그러나 효율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40 내지 50%.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좀 더 큰 대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전철 그 뭐 1호 객차에서 2호 객차로 옮겨가려고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바람이 촥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전철이 아니고 보통 열차, 장거 열차 같은 데 보면은 객차와 객차 사이를 옮겨가려고 그러면 위에서 바람이 촥 나오는 게 있죠. 그런 것이 공기가 나오죠. 공기가 이렇게 커튼 치는 것 같죠. 그걸 에어 커튼이라고 해요.